오늘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레크로나주 투여 환자가 발표되었죠. 싱크풀에서 그날까지 2028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좋은 글을 써주셔서 저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날까지 2028님 감사합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지난주 레크로나주 국내 처방 실적이 업데이트 되었다. 48개 병원에서 누적으로 681명의 환자에게 처방되었다. 그간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비해 조금 줄었다. 지난주가 누적 확진자 수가 3,117명 주간으로요. 이번 주는 3,046명. 지난주까지 누적으로 541명한테 처방이 되었고요. 이번 주까지 681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요 밑에 분홍색 그래프가 처방 병원의 개수입니다. 3주 전 44개 병원에서 지난주 47개, 이번 주는 48개로 아주 조금씩 늘어나고 있네요. 누적 처방 인원을 다시 주간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월 11주에는 130명한테 처방이 되었고요. 확진자 대비 4.5%, 3월 17일 기준으로는 160명한테 처방이 되었고, 확진자 기준 5.1%, 3월 24일 기준으로는 140명한테 처방이 되었고, 확진자 기준 4.6%한테 처방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확진자 대비 처방 비율이 약5% 정도입니다. 레크로나주 처방 권고 대상 60세 이상 중등증, 경증 및 60세 미만 중등증, 경증, 고위험군 환자. 이것으로 한정이 되었었죠. 신규 환자의 약 40%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약 12% 정도의 처방 비율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레크로나주가 공급된 지한 달이 넘었죠. 그런데 지금도 매일 중증으로 진행되는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는 생명이 위급한 위중증 환자가 오늘 기준 111명입니다. 그리고 매일 사망자 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레크로나주의 부작용 사례가 아직까지 한 건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레크로나주를 처방받은 681명은 모두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고위험군 환자, 레크로나주 처방 권고 대상에게만이라도 레크로나주를 처방하였다면 중증 진행 비율을 대폭 줄였을 것이고 그 결과 위중증 환자의 수도 크게 감소하였을 것이며 사망자도 거의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이 항체 치료 없이도 자가 면역 체계로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을지라도 심각한 후유증이 남는다는 것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평생 심각한 후유증을 안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환자들과 그들 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항체 치료제, 적극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본에서 일괄 구매 계획하여 일산병원으로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이며, 지역 권역별로 항체 치료제 투여 센터를 만들어 환자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저는 이 그날까지님의 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 투여 센터를 미리 준비를 해서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투약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에 반해서 치료제를 개발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제를 의사가 요청해야지만 치료제가 보급되고 환자에게 투약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여러분, 좀더 환자에게 후유증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